예,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? 신율입니다.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. 총선이 끝나고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.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이 받은 득표수를 총 합치면 5.4%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, 하지만 의석수는 근 한 1.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난다.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. 오늘 이런 것들 해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죠. 그리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으니까 네. 지금 이 의사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아, 글쎄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. 네. 그 의사들 증원은 돼야 하는 돼야 되는 그러니까 늘어나야 되는 네. 게 맞고요. 근데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 2,000명이라는 숫자를 너무 한꺼번에 지금 현재 3,085명인데 거기에 한 70% 가까이를 그렇죠. 한꺼번에 네. 늘리겠다고 한 게 조금 무리스러운 결정이었고요. 그래서 2,000명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. 그리고 추진 방식도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그 상대인 의사 그룹에서는 이런저런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죠. 그런데 지난 정부들도 한 9차례 이 의사 증원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를 했거든요. 그러면 우리 정부가 9번 실패한 거를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의지를, 의욕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, 그렇다면 그 9번 실패하는 동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건지를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. 그러니까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의료계의 저항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상정을 해놓고 1안, 2안, 3안 좀 이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. 그걸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논 이후에 이거를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데 뭐 그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치밀한 준비 없이 일단 시작을 한 것 같고요.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아마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와 희망 이것만 갖고 시작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했죠. 그래서 예. 장관께서는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아, 잘 돼야죠. 돼야 되는데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뭐 2,000명 고집하고 뭐 내년 당장에 증원을 하고 이런 그 목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설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네. 뭐 근데 서운해가지고요. 네. 지금 뭐 사실 그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아니,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차근차근 하나씩. 일단은 말해요. 자, TV조선과 YTN이 단독으로 해서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 비서실장 설을 보도를 했어요.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채널을 좀 바꿔보면 대통령실에서 왜 얼마 전에 그거 기억나시죠? 저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통령이 쭉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발언으로 나온 게 또 이제 국민에게 죄송하다. 세 번째,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
50분 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제 담화를 발표했어요, 대통령이. 그러고 나서 2,000명 뭐 이거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, 또 보니까 뭐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.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보세요, 이거? 그러니까 우선 시차별로 정리를 하면 하여튼 4월 1일 날 의정 갈등 50분, 관련한 담화 있고 네. 나서 2,000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인상을 그렇죠. 국민들한테 주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아 그게 아니고 그 2,000명이라는 숫자 고집하는 거 아니다 네.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했죠. 그다음에 이제 총선 그 패배한 다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, 대통령께서 총선 그 성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발표하시고 나서 상당히 시중의 여론이 이건 형식과 내용 모두 다 미흡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그 굉장히 많았죠. 그러니까 또 한 4시간 후에 홍보수석이 아 사실은 비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 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걸 보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지금 그 된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그 저 안타깝고 이제 아쉽죠.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총리와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오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. 예. 그게 이제 한 매체 두 군데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. 그런데 사실은 그 유수의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낼 때는 근거가 없이는 그런 기사 내기 힘들죠. 그럼요. 그런데다가 그 기사 나가고 나서 용산의 반응이 뭐 이거 오보다 펄쩍 뛰진 않았어요. 그리고 그냥 검토된 바 없다 요렇게만.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저도 당에도 있었고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제 언론 접촉도 꽤 해본 제 그 감으로는 이건 뭔가 근거가 있긴 했구나. 와이트인도 오버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. 네네. 뭔가 굉장히 용산 쪽에 책임 있는 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만은 맞는 것 같다.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 대통령실 쪽에서 검토된 바 없다. 이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게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펄쩍 뛰었고 여당 그 주변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하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박영선 때는 박영선 전 장관 네네네 이제. 나왔을 때는 뭐 양정철 뭐 김종민 네. 의원도 뭐 정무장관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입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만 이제 직접 그 컨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박영선 첨치가 아주 중요한데. 예,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뇌피셜로는 이미 용산 쪽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직접적으로 제의가 갔을 공산이 예, 공산이 크고 박영선 전 장관 마음 속에는 이미 수락할 의사가 80-90%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. 장관님 사실 당원 쭉 당에도 몸담고 네. 있고 이 네.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? 그 박영선 전 장관 사실은 우리가 쭉 역사를 본다면 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아주 그저 뭐 장관 원내대표도 하셨죠. 원내대표도 하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하시고 하셨고. 어떻게 보세요? 총리 기용?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조로 보면 비주류이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장관, 네.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면 굉장히 비주류고 친문 그렇죠. 인사죠. 지난번 공천 파동 때 이 굉장히 불이익을 겪었던 한 계파인 이제 친문 그룹의 일원이신데 제가 보면요, 아마 그 윤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 기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걸 많이 고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치 가운데 인사 협치죠.
그러니까 협치 인사로 이제 뭐 박영선 전 장관, 뭐 양정철 그 전 원장을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은 뭐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. 그런데요, 그 인사 협치를 하기로 하면 사실은 물밑에서라도 민주당 쪽에 좀 총리 그 좀 마땅하신 분, 민주당 쪽에서 좀 그 생각하시는 분 몇 분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오면 그 중에서 뭐 고른다든지 하여튼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을 기용했더라면 이거는 그 인사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. 있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딱 그냥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뭐 박영선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? 아직 이제 뭐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인사 협치를 하려고 생각한 것 치고는 조금 미숙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제 저쪽 야당 계열의 인사 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과거에 좀 그 가깝게 지냈던 분인 것 같아요. 박영선 전 장관이. 그래서 인사 협치를 생각하고 박영선 장관을 떠올린 거 어는 뭐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걸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그 미숙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.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박영선 전 장관을 지명을 하고 민주당 쪽에 인준을 요청한다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그거를 네. 막 대놓고 반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국회 통과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좀 높아 보입니다. 근데요. 네.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,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 인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하나고 김종민 의원 정부 장관 네. 그분도 사실은 이 반명 기치를 걸고서 탈당까지 한 분이거든요. 네. 자,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,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쓴다. 이건 또 다른 도전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대뜸 나온 어제 민주당 반응이 예, 분열 뭐 분열 뭐 파괴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조국 전 아, 조국 대표가 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문을 했어요. 네, 뭐 양복 네, 입고 넥타이 네, 메고 네,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 어 이제는 친문들이 단결을 하네, 이런 결집하네 이런 상황에서 어 친문들 이거 협찬다고 쭉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건 뭐 제가 볼 땐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.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겠죠. 거북하기도 예. 하고 하겠지만 대놓고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인데 그렇게 친문 계열이라 그래서 막 반대 의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스스로 민주당의 계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.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묘한 카드를 뭐 던진 거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생각은 드는데 뭐 아무튼 지켜볼 일입니다. 봐야죠. 네. 근데 사실 뭐 총리는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네네.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네네. 그렇지만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어쨌든 그 뭐 박영선 전 장관이 뭐 되든 안 되든 뭐 본인이 수락하든 안 하든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거국내각 얘기하고 그랬거든요. 네네. 거국내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?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. 거국내각은 아마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거국내각 한다 그래서 민주당 쪽 그쪽 야당 계열의 이 어떤 인재들 인사들이 참여 안 하죠. 할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뭐 거국내각에 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. 윤 대통령이 이제 당적을 버리시면 네, 네.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시면 그때부터 그 거국내각이 가능 그러니까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. 앞으로 3년이나 남았잖아요. 네, 네, 3년 네. 전더 남았죠.
그런데 지금 탈당을 한 사례도 없고 네. 지금 그렇죠. 네. 자,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러느냐. 22대 총선이 참 엄청난 기울기가 또 발생,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세요? 이렇게 된 이유.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권당으로서 치른 총선 중에 예. 이렇게까지 참패한 맞아요. 예는 없죠. 없었다.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4년 전 치른 총선은 야당으로 야당이죠. 치른 총선이에요. 예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이 정도 참패한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기가 매우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제 큰 것인데 이렇게 된 그 원인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어떤 단일한 원인을 그 찾기는 힘들고요. 지난 2년 동안 우리 윤 대통령의 이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, 저는 기조보다 스타일에 더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봐요. 예컨대 소통 강조하시면서 용산으로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뭐 기자회견 전혀 안 하시고 또 여당,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안 만나셨잖아요. 한 번도. 네. 제대로 안 만나셨고 심지어는 여당하고의 관계도 쌍방향의 어떤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거의 권위주의적인 수직적인 상하 관계 정도로 이제 그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이웨이 스타일 이런 게 국민들 속에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정책도 뭐 노동 개혁 뭐죠 이제 연금 개혁 교육개혁 이런 거 얘기는 항상 3대 개혁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거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총선 전에 이제 의정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 이거는 과거 정권들이 못 푼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호기 좋게 천명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 아마 처음에는 미처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처음에는 이제 증언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이거 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. 그동안에 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불통식의 국정운영이 이 의정 의료개혁 면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렇게 비판적으로 돌아선 이런.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계속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총선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.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대파. 황상무 수석의 그 망언이라든지 대파 사건까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내연해 있던 정권에 대한 비판, 정권 심판론에 확 불을 붙이는 그런 직접적인 그 계기가 되다 보니까 뭐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그 외 지역 맞춤형 정책이나 공약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현수막에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만 온 데 달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친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이런 참패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. 그런데요. 네.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할까요?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참패의 그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윤 대통령 부분이 한 7, 80% 된다고 보고요. 그 선거 캠페인을 책임졌던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20% 정도 그런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뭐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엄청 세게 그 비판을 하고 나오셨잖아요. 그거는 조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. 홍 시장은 그렇죠.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이 잠재적인 미래 그 대권을 향한 어떤 그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비판의 화살, 참패 책임의 화살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책임의
동조하지 않습니다. 누구든 그러더라고요. 네. 홍준표 시장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떠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고 있다. 그러니까.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. 안 그러면 뭐 계속 모르죠. 총선 참패랑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 되어지는 게 본인으로서는 별로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죠. 네. 그 뭐 어쨌든 하여간 홍준표 시장 상당히 이제 그런데 자, 네.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당 차기 전당대회 6월 달에 하고 뭐 비대위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친윤과 비윤 누가 더 그 이 당대표에 어울릴까요?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현역 그렇죠. 의원들이 네. 많이 이번에 그렇죠. 당선이 공천을 받아서 네.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일단 남아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당의 이미지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이 수도권 네,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중진이 됐든 그 청년 그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분들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간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남 의원들이 이번만큼은 앞으로 한 1년간만은 영남 우리 영남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영남이 그냥 당 지도부도 그 들어가야 되고 영남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잘못하면 영남 잠인년 된다 그렇게 이 되는데 그게 자신들의 다음 재선 삼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으로 봐서는 자꾸 당이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년만큼은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도 그 지금 숫자 얼마 없지만 그 수도권에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당의 지도부로 포진해서 끌고 가는 게 이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수도권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눈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당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미국식으로 그냥 뭐 이 상원이나 하원이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도 우리가 갖는 게 좋다. 갖고 싶다. 김태년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. 뭐 우리 다 가질 수 있다. 자,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그러니까 그게요. 지금 민주당이 뭐 이번에 이제 175석 얻었고 우리 자만하지 말자, 오만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막 그 다독이긴 한데 바로 그런 워딩에서 그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. 4년 전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요. 똑같이 얘기를 해서 맞아요. 그때 국민의힘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. 그러면 다 가져가시라 미국처럼.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.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썩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1년 지나고 나니까 제발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가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상임위원장단이 재구성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저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번 총선 민심을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제 5판 내지는 5독하게 되는 거고 5.4%포인트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씀이시죠? 의석수는 압도적이니까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독하고 5판하면 분명히 이제는 그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제 국민의 심판의 화살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알 겁니다. 민주당도 아는데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다. 하나는 협상 카드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진짜 그 두 개를 다 가지겠다는 뜻보다는 그 중에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위 정도는 내줘. 근데 운영위는 뭐 원래 이렇게.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요? 아,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. 이제 아니, 원래 지금까지 아니, 왜냐하면 그때는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었어서 네.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그렇겠죠.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네. 근데 뭐
아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21대 국회는 정치를 실종시킨 자신의 설 자리를 없앤 기형적 국회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큰일 났어요. 22대는 더할 거예요. 더하죠. 예? 더하죠. 야, 이게 진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될지가 정말 막막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전반기 2년도 여소야대였는데 뭐 후반기 여소야대 이렇게 돼가지고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요. 같은 여소야대라도 전반기와 후반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. 저도 다를 것 같아요.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전반기는 여당 의원들은 그래도 총선이나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. 좀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음에도 국회의원은 계속 이어지니까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3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, 그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국정운영이 전반기 2년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이 손안의 공깃돌처럼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나 후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된다. 알겠습니다. 여당 의원들부터 이제 들고 그렇죠.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계속 하시다가는 맞습니다.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맞습니다. 수도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아유, 하죠.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네. 아니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오늘 장관님 말씀 아주 도움 많이 됐습니다. 아유, 예. 예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복잡하시고 심란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.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예측을 해야지 준비라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. 전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